좀싼 상가를 구워볼까? 상가 임대 좀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학원이 제일 잘 돼 있는 범사 만삼의 범어사동, 그리고 내용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 어린이 회관역 앞에 상가를 또 하나 보러 가려고 해요. 거기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어진 라인에 있는 상가인데, 통상가 몇 개 쪼롬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뵐게요. 아, 오늘은 좀 전투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밀리터리 타이를 차고 왔는데, 조용하네요. 조용할 때는 또 집을 보러 다니고, 뭐 이런저런 매물도 보러 다녀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바로바로 응대가 안 되겠습니까? 아, 오늘 근데 날씨가 좀 춥네요. 지금 먼저 황금동부터 갈 건데, 여기는 상가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통상가가 그렇게 나란히 지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는 상가를 찍는 이유가, 보러 가는 이유가, 나머지 상가들은 2층부터 뭐 3층, 4층, 5층 등이 있는데 부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좀 세요. 위치는 괜찮고. 근데 지금 가는 상가는 각 층별로 분할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위치는 좋아서 내가 임대를 하려고 하니 임대료가 너무 세다 보니까 고민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집은 안 그렇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동은 뭐 말 안 해도 대구에서는 가장 1등인 도시 아닙니까? 1등인 동네 아닙니까? 골목길에 위치해 있지만 상가가 뭐 저기는 걱정 없이 다 들어오고, 특히나 학원을 선호하는 분들, 학원을 임차하시려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러 가요. 그리고 봉호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성구청역 있죠? 역 앞에 학원이 한 90평이 되는데, 그 저한테 매물 괜찮은 매물이 있어요. 학원 매물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고민 없이 계약을 하셔도 정말 잘 들어왔다고 할 만한 매물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 환경을 보여드릴 겸 뭐 신축 건물 등이 있어서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현장 앞에 가서 동네 분위기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앞에 도시철도 3호선인데요. 어린이 회관역입니다. 이 어린이 회관역에 나온 이유는 여기 바로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역이 이 어린이 회관역이에요. 어린이 회관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오늘 상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임차 상가 임대를 해서 손님들을 안내를 하거나 손님들의 설명을 할 때 손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듣고 찾아오는지 제가 손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바로 앞에 황금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도 굉장히 예쁘게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들이 참 예뻐요. 자, 제가 저기 앞쪽에 도로변에서 이 골목길로 들어왔고요. 보면 게임파크라는 이 건축물도 참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면 3호선 레일 보이시죠? 저기 앞쪽에 범어천로 먹거리가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게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뭐 옛날 말로 하면 이게 동사무소죠. 야, 동사무소 건축물 정말 완벽하게 멋지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물과 오늘 소개시켜드린 건물들과 주변 분위기가 참 잘 어울려요. 일단은 여기 바로 뒤쪽에 황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는 바로 이 좌측에 위치한 건물들입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구축 건물이고요. 뒤에 이 건물부터, 그리고 그 다음 건물, 그 다음 건물, 그 다음 건물 총 4채가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전화번호는 부동산 전화번호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 건물이 왜 메리트가 있냐. 지금 이 건물이라든지 옆에 건물은 임대료가 그 2층부터 해서 쉽게 세면 150 정도 측정이 돼요. 평수는 약 25평에서 30평 정도이고요. 이제 임차인 분들이 아, 나는 이 정도는 필요 없는데 150까지 임대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러 온 이 건물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양쪽에는 분할이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왔는데 임대료는 2층부터 4층까지, 아 4층도 다 계약이 됐고 5층도, 그리고 남은 거는 3층입니다. 3층. 3층이 남았는데 3층 임대료도 75만원이면 관리비 포함해서 75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아마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1층에는 이제 이자카야 이제 막 공사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2층에는 네일샵, 4층에는 수학학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내부 사진 촬영은 다 했고요. 일단은 이제 손님 입장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현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십시오.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을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벽 복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샌딩해서 맨들하게 다 다져놓고 타공해서 모양도 내고 참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일단 3층에 올라가 볼게요. 3층 올라가 보면 평수는 다르지만 가격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층에 이렇게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이제 상가로 이어지는데요. 분할이 가능하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물 전면 쪽과 건물 후면 쪽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인근의 상가들은 이렇게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임대료 부담도 크고 평수 부담도 크신 분들 이 상가 보시면 딱 맞으실 건데요. 먼저 전면 쪽으로는 이런 장점이 아주 좋죠. 통창이 굉장히 시원하게 뻗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도 작은 단지수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망 마당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가에서도 이런 전망을 보여주니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액은 같지만 평수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작다고 보면 뒤쪽에는 조금 큽니다. 맞죠? 훨씬 더 크죠? 뒤쪽에는 또 앞으로 뭐 전망은 없지만 좀 더 넓은 사무실,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뒤쪽 공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닥은 현재 지금 뭐 청소만 되면 데코 타일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는 여기 화장실이 별도로 같이 별도관이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 배관도 저쪽으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면부에는요, 전면부에는 화장실이 이쪽으로 별도로 빠져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빠져 되어 있고, 이 복도 공간은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쪽에 화장실은 이쪽, 안쪽에 상가는 안쪽에 같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관리비 포함 75만 원에 현재 임대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변에 둘러보셔도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와셔도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기도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뭐 무슨 업을 하셔도 잘 어울릴만한 그런 위치예요. 이렇게 황금동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보모동으로 이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역시 이 동네는 차가 많네요. 여기 바로 수성구청인데요. 이쪽에도 제가 학원 매물이 정말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시설비도 그렇게 부담이 적으실 테고, 평수도 거의 한 90평 정도 됩니다. 학원 하실 분들, 수성구청 역쪽에 바로 이 대도로변에 학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아마 물건 좋다고 하실 거예요. 자, 범호동 건물 현장 앞에 왔고요. 여기가 이제 빌리브 범호입니다. 범호. 빌리브 범호 바로 같이 이어지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가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부 현재 공사 중이고요. 내부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촬영이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 임대료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저기 적한 전화번호는 부동산 전화번호 아시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두 칸으로 나뉘어져서 약 한 11평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이렇게 각각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층 3천에 180, 그 위에는 160, 150 순으로 이렇게 임대료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관리비는 뭐 10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임대료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범호동, 범호 4동에 이제 상가 제가 한번 안내를 해봐 드리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골목길 라인입니다. 분위기가 상가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까 전에 봤던 황금동 쪽이 분위기가 좀 더 낫고요. 여기도 보면 저기 끝까지 전부 다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뭐 배달 음식점들, 그런 업종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 뭐 관련 업종에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점, 아니면 요 상가 좀 괜찮겠다 하시는 분 연락 한번 주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는 이거 말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죠. 수성구청역 앞에 위치한 90평대 상가 학원 자리 정말 최요지입니다. 그 상가 내용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